다섯 번째 포인트, 디자인과 컴퓨터 그래픽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선 포인트에서 2차원 프로그램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는데, 이번 과정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표현 원리는 벡터 방식과 비트맵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벡터 방식의 드로잉 프로그램인 일러스트와 프리핸드, 이 코렐 드로우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픽 화면에 나타나는 도형이나 글자, 문자의 모양을 각 선분이나 곡선 요소의 위치, 두께 등을 기억하여 연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벡터 이미지는 이 패스라는 각각의 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점들을 베지어 곡선으로 연결하여서 형성하게 됩니다. 이 패서는 앵커 포인트, 세그먼트, 핸들 등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객체를 만들게 됩니다. 또한 이 벡터 이미지는 해상도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확대 및 축소를 하여도 이미지에 전혀 손상을 입지 않기 때문에 이 가독성과 가시성을 필요로 하는 로고나 캐릭터 등의 작업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출력 시 선명하고 깨끗하게 출력이 됩니다. 자, 비트맵 이미지 방식입니다. 이 비트맵 방식은 비트맵 이미지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이 포토샵이나 페인트, 이 페인트샵 프로 등과 같은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픽셀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픽셀 이미지가 조밀하게 모여서 우리 눈에는 하나의 이미지로 구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레스터 이미지라고 합니다. 이 좌표만을 계산하여 인식하기 때문에 이 벡터 이미지보다는 비교적 많은 용량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 비트맵 이미지는 각각의 픽셀들이 색상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대 및 축소를 할 경우에 이미지 손상을 입게 되고, 확대나 축소가 많은 작업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고해상도 이미지를 요할 경우 데이터의 크기 또한 커지게 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벡터 방식보다 훨씬 부드러운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으므로 이미지 합성에 주로 사용되게 됩니다. 컴퓨터 그래픽스의 색상 표현은 컴퓨터 그래픽에서 표현할 수 있는 색 체계는 크게 이 RGB와 CMYK, 그레이스케일, LAB, 랩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작업 색체계는 RGB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각 컬러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색 표현에 있어서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화면상에서 보이는 색을 출력하게 되면 다른 색상으로 인쇄되어서 나오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이 RGB 컬러에서 표현할 수 있는 색의 영역이 인쇄에서 낼 수 있는 색의 영역보다 크기 때문에 CMYK 인쇄에서 표현해 낼 수 있는 색으로 대체하여서 출력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쇄용으로 제작되는 경우에 CMYK 모드에서 작업을 하여서 실제 출력하였을 때 작업물과의 색상 차이를 줄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이 해상도는 컴퓨터 그래픽스의 이미지나 모니터 화면 등 이 그래픽을 표시하는 정밀도를 나타내며 이미지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이 보통 DPI 또는 PPI로 부르게 되는데, DPI는 이 도터 퍼 인치의 약으로 1인치와 1인치 사각형 안에 들어있는 점의 개수를 말합니다. 이 즉 픽셀의 개수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화면 해상도는 기본적으로 이 72dpi를 사용하고 있고, 이 72dpi 이상은 이미지가 확대되어 보이고 그 이하의 해상도는 축소되어 보입니다. 이 디자인에서 해상도는 반드시 목적에 맞는 해상도로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주로 이 화면을 통해서 보여지는 웹디자인과 같은 것에는 72dpi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인쇄용인 경우에는 고해상도인 200에서 300dpi를 사용하게 됩니다.
엘리어싱과 안티 엘리어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트맵은 픽셀과 픽셀로 이루어지는 이미지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가장자리 부분에는 경계가 생기게 되는데 그 부분에 중간색을 넣어서 부드럽게 보이는 방식을 안티 엘리어싱이라고 합니다. 이 중간 계절을 없애고 표현한 방식을 엘리어싱이라고 하며 이때는 이 중간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미지가 지그재그의 계단 현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 엘리어싱을 한 문자의 경우 랩 공간에서 12포인트의 작은 도둠체의 경우 오히려 깨끗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 물론 웹 폰트라고 해서 다양한 형태의 엘리어싱이 적용된 폰트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캘리브레이션은 모니터와 실제 인쇄물과의 색상이 일치하도록 여러 과정을 통해서 조정해 주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는 RGB와 CMYK의 색상 영역에서 오는 차이로 CMYK에서 나타낼 수 있는 색상의 범위가 RGB보다 작기 때문에 이 화면에서 작업 시 컬러와 실제 인쇄했을 때 정작 나오지 않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캘리브레이션은 이 전문적인 캘리브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기본적인 모니터나 이 프로그램에서 색상 값을 조절하여서 이 차이를 줄이게 됩니다. 색상 영역은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디스플레이 장치, 소프트웨어 등에서 지원할 수 있는 컬러 시스템이 표현할 수 있는 컬러 영역을 말합니다. 자, 파일 형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소프트웨어, 즉 이 포토샵과 일러스터 등에서 저장할 수 있는 파일 형식으로 목적에 맞는 파일 형식으로 저장해야 합니다. 자, 먼저 이 벡터 파일 형식으로는 AI과 CDR, EPS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AI는 대표적인 드로잉 프로그램인 일러스트에서 저장할 수 있는 파일 형식으로 이 일러스트레이터 전용 저장 방식을 말합니다. 자, CDR은 코렐 드로우의 벡터 파일 포맷 형식입니다. EPS는 이 별도 저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자출판이나 고해상도 그래픽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전자출판에서 분판을 하기 위한 파일 형식을 말합니다. 자, 비트맵 파일 형식은 PSD와 JPEG, 뭐 GIF, TGA, BMP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PSD는 대표적인 이미지 처리 프로그램인 포토샵에서 저장하는 방식으로 작업하는 파일의 작업 환경, 즉 채널이나 패스, 레이어 등의 정보를 그대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후 수정 작업을 할 때 앞서 작업한 작업 환경을 그대로 이어서 작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할 때 PSD로 저장을 해야 다음에 수정 작업을 할 때도 편리할 수 있겠죠. 이 GIF는 이 웹상의 이미지를 제작할 때 많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인덱스 모드에서 최대 256 컬러를 지원하고 GIF 애니메이션을 지원합니다. 자, JPEG는 압축 저장으로 널리 알려진 포맷으로 24비트 색상을 지원하고 GIF 포맷과 함께 웹 통신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따라서 이 웹용으로 저장을 할 때는 사진과 같은 색상이 많은 이미지의 경우에는 JPEG로 저장하는 것이 바른 선택이 되겠습니다. TIFF나 EPS의 경우에는 별도 저장을 역시 의미합니다. 편집 디자인이나 고해상도 출력을 위한 그래픽 파일 형식이 되겠습니다. TJ는 트루 비전사에서 개발한 타가보드를 위한 그래픽 형식입니다. BMP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윈도우 등에서 사용되는 압축되지 않은 표준 그래픽 형식입니다. PDF는 미국 어도비사에서 서체, 프린팅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제 표준 기술 언어인 포스트 스크립트 기반으로 개발한 소용량 전자 문서 파일입니다. 따라서 각기 다른 프로그램으로 제작된 문서일지라도 이 PDF 문서로 저장을 하게 되면 이 PDF 리더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컴퓨터 그래픽의 색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GB 모드는 앞선 부분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었죠. 컴퓨터 그래픽에서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컬러 모드가 되겠습니다. 이 빛의 3원색인 RGB를 혼합하여서 색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 모니터나 영상, 웹 공간의 홈페이지 등에서 화면용 작업에 많이 사용됩니다. CMYK 모드는 인쇄를 위한 사도 분판을 위해서 사용되는 모드입니다. 이 지난번 색상 포인트에서 CMYK 모드는 혼합하면 할수록 어두워진다고 배웠었죠. RGB 모드에 비해서 색상 범위가 작기 때문에 색상 표현이 제한적입니다. 또한 이 사도 분판된 하나의 이미지를 인쇄하기 위해서 사도를 분리 출력하게 되고 각각의 분판은 컬러 값이 다른 흑색 망점으로 표현되게 됩니다.